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여기가 네. 순수하게 이제 비건이라고 그러죠, 비건. 네. 오리지널 비건. 아, 베지테리언이시구나. 채식으로만 먹는다 그러면 아니 내가 염소냐? 아니 내가 염소냐? 네. 병을 앓고 계신다든가 건강에 더욱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비건 음식을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 우리 선배님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런 음식으로 이제 조금씩 바꿔 가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식물성이잖아요. 주방에서 그런다 그러고 동물성 버터를 구분이 안 가는데. 잘 드시네요. 잘 드시네요. 버터 집어넣은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뒤에. 고래 고래 인그라토 디오 오늘 제가 온 이곳은 합정동입니다. 옛 양화나루 부근의 마을이었는데요. 이 합정이라는 이름은 한자로 쓰기 쉽게 하려고 일제강점기 때 바뀌었다고 하죠. 합정역에서 조금 걸어오면 자 이렇게 먹자 골목들이 보이고요. 그곳에 오늘 제가 초대받은 곳이 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온 음악 소리. 오늘 만난 단골 손님은 누구일까요? 어, 반갑게 손을 흔드는 오늘 단골 손님 바로 성악가 서하준호입니다. 와,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공연을 그냥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연습하시는 거죠? 네네네. 어, 근데 난 좀 뜬금없는 게 되게 이제 단골 식당으로 그래서 여기인가 여기다 그러고 들어왔는데 재즈다. 아 이제 우리 저 선생님 먼저 모시고 우리 지금 이제 연습하는 거 좀 보여드리고. 네. 맛있는데 이제 네. 하려고 이제 이쪽으로 먼저 오세요. 그러니까 얘기한 게 2월 11일 네네. 그 자선 네네. 뭐 이런 공연인 네네. 거죠. 네네. 뭐 본인을 후회 모사하게 말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어떤 퀴즈인 거예요? 그 샤르코 마리트스라는 그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면 가족이 다 유전병이니까 너무 힘들게 살고 계세요. 예. 그 한국에 와서 우연하게 어떤 계기에 알게 됐어요. 분들을 아 이거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 팀원들하고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기금은 하여튼 다, 예, 다 물론 도와주는. 그렇게 네. 기부를 네. 하시는 거고 네. 네. 근데 열정들이 대단하시네 네. 지금. 아, 정말 제가 못 따라갈 정도로 아직 젊은 친구들도 실력도 그렇고 네. 아주 그냥 열정적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워낙 그 테너 근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키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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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다양한 걸 보여주는 건지 그렇죠. 외도인지 아니면은 아니 이제 제가 개인 이 뭐 오페라 무대 아니고서야 네. 단독 공연에는 이런 거
연습들을 많이 해왔어요. 아. 그리고 이 남미 음악이나 이런 쪽에 또 우리 관객분들도 좋아하시고. 아, 예. 그래서 아주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준비를 해서 다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공연 끝날 때까지 단골 식당은 기다리라고 그래야 됩니까? 바로 모시고 가야죠. 배고프실 텐데. 그렇게 들어선 곳, 한창 저녁이 무르익은 그곳은 식당 가득 살아있는 나무가 또 가득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식당이라서일까요? 곳곳에 동물을 사랑하는 신뢰가 아기자기합니다. 자, 이곳은 과연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는 또 뭐냐다. 여기가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비건이라고 그러죠. 비건. 그러니까 동물성이 아니라 식물성.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나무들도 다 직접 심은 나무들. 이게 조화가 아니에요. 아니, 조화가 아닌 거예요? 네. 그 조화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조화롭게. 네, 생활을... 식당을 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뭐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쪽 식물성으로 이제 만든 이런 음식들을 찾다 보니까 이 망원동에 이런 훌륭한 가게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같이 참여하게 된 이 김예중 선생이 오리지널 비건입니다. 아, 베지터리언이시구나. 네, 20년 됐습니다. 그래. 네. 그럼 오늘 물로만 감고 왔습니다. 샴푸도 안 쓰고. 아. 네. 물프라 그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런 환경, 이런 음식점도 마련돼 있고 그렇지만 예. 상당히 불편하지 않았었어요? 네, 한국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직도요? 단골집을 만들지 않으면은 뭐 조개도 들어가 있고 생선도 들어가 있고 고기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다 빼달라고 말씀드리면은 퇴짜 맞기 있습니다. 뭐 까탈스러운 걸 지나서 그 정도면 맞은 수준으로. 예,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동네 처음 간 동네를 가면은 거기를 한 바퀴 다 돌아야 제가 먹을 수 있는 곳을 겨우 찾을까 말까. 야,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이런 데 와서 이런 그냥 이런 것도 경험해보자. 예. 뭐 그런 거지. 네. 채식으로만 먹는다 그러면 아니 내가 염소냐? 아니 내가 염소냐? 아, 네. 뭐 그런단 말이죠. 아, 제가 이 채식이라는 거는 꼭 채식만 저같이 채식만 하는 사람을 채식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 육류를 드시는 분들이 네. 조금이라도 이렇게 채소 같은 거나 과일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더 드시면은 그거를 채식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그것도 채식이다. 중학생 때부터 근데 내가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좋아해갖고. 근데 거기 마리오 란자라는 그 원래 이제 이탈리언인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성악가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영화에 출연을 한 거예요. 그 영화 장면에 Qué bella cosa, Nayorona de sole, Naria serena do una tempesta. Qué bella cosa, Nayorona de sole. 아, 군고구마 수비 오늘은? 치즈 냄새가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향이 동물성 치즈하고 향이 똑같잖아요. 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죠. 그러게. 이게 다 식물성으로다가 만들었어요. 주방에서 그런다 그러고. 우선 동물성 버터를 구분이 안 가는데? 전혀 이게 비건 음식이라는 걸 못 느끼시겠죠. 그러게.
평소 다른 레스토랑에서 이런 거 먹는 그런 수프를 먹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뭔가 더 담백하다라는 그니까. 느낌이 듭니다. 야. 와, 맛있다. 뭐가 맛있는데요?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여기는? 제가 이제 이쪽 지역에 있으면서 한 2년 전에 저한테 건강상의 문제가 좀 왔었어요. 심근경색이 참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죠. 그 갑자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뭐 약도 복용을 하고 운동도 해야 되겠죠. 음식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왔었죠. 왜냐하면 이 모든 병이 이제 음식에서 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게. 근데 찾다 보니까 여기 진짜 오리지널 비건 레스토랑이 있었던 거고 와서 사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전혀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이 지금 뭐 병을 앓고 계시다든가 건강에 더욱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비건 음식을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 우리 선배님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그렇죠. 이런 음식으로 이제 조금씩 바꿔 가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뭐 그 아주 이제 너무 흔한 명언이 됐잖아요. 음식으로 고칠 수 없으면 고칠 수 없으면 못 고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먹는 거의 중요성이 대단한 건데. 또 나오네. 아 여기 또 이 이거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보카도 롤. 아 아보카도 롤. 괜히 처음 인식에는 무슨 뭐 스님들 무슨 식사나 뭐 그런 것처럼 특별한 직업이나 특별한 식성을 가진 분들 그런 건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먹는 거에 아 베지테리언 음식 맛은 이렇구나 그런 게 없네요. 네,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네네. 네. 거부감이 전혀 없으시죠. 이렇게 한 입 깨물으려고 하는데 깨물기 전에 향 먼저 딱 들어왔거든요. 네, 향이 먼저 들어왔고 아 이게 뭔가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구나. 저는 이제 채식만 하니까 어디서 차를 한잔 하든 음식을 하나 먹든 이게 뭔가 새롭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맨날 먹으니까 아니, 똑같은 거 뭐 먹는데 뭐 그렇게 다를까 그런데 저는 향부터 뭐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깨물었어요. 깨물기 전에 이미 향부터 느껴졌거든요. 야. 이 안에서 처음에 향을 맡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아니 또 연주 시간 때문에 가셔야 되잖아. 네네. 또 새로운 또 일정이 그, 있어서. 예. 네. 빨리 먹어. 빨리 먹고 가셔. 감사합니다. 행복하다. 되는 먹어. 그러게. 오늘 지금 연주가 있어갖고 아 이게 또 어떻게 먹어야 될지 아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아 이게 콩치즈에 콩고기랑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계란 먹는 것 같고요. 와우 이거는 제가 20년 이전에 먹었던 그 고기 맛하고 똑같아요. 식물성으로만 만들어진 햄버거라고 합니다. 맛은 햄버거 맛인데
이게 모두 식물성으로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정말 먹는 내내 저는 신기했습니다. 나 청국장하고 된장찌개만 먹다가 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아주 우리 서완준호 아우는 그 유럽 무대에서 뭐 성악 더구나 또 테너 파트라 그러면 유럽에서의 음악 생활은 사실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우리는 뭐라고 저는 얘기하냐면 필드라 그러죠. 필드. 네. 전쟁터죠 완전.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그 무대가 좋지만은 않았던 게 사실 동양 남자가 아무리 뭐 테너로서 그 자리에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하더라도 동양인이기 때문에 항상 세컨 시티즌이라는 그 이름표 붙어 다니는 거죠 항상. 한 직역하면 두 단계 정도 아래 같은. 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잘하면 그런 뭐 메이저급 극장에도 쓸 수 있고 이러고 있지만 이제 저희들이 했을 때만 해도 그 오프닝 공연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 아무리 잘해도. 야 그런 차별은 있죠. 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에이전트하고 협의를 했던 게 저는 그럼 단독 공연을 돌려달라. 사실 단독 공연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2시간 가량의 공연을 혼자 소화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단독 공연을 시작했을 때 너 이거 할 수 있겠냐 그런데 이 큐시트를 주잖아요 프로그램. 큐시트를 받고 보니까 16 곡의 곡이 다 오페라 아리아로만 돼 있다고. 오페라 아리아로만. 와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 나한테 네, 그쵸, 모험이고. 그 어떻게 해요? 했지. 와. 그냥 죽으라고 했는데 이게 성공을 했어요. 와. 그다음부터 이걸 인정을 받고 나니까 다른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던 거죠. 뉴페이스인데 이게 아, 피자인가요? 네, 비건 피자가 나왔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뭐 이태리에서 피자를 많이 경험을 했지만 이 피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야. 아유. 잘 드시네요. 아니 어떻게 보면 늘 먹던 게 아니고 소스 맛 같은 건 새로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다 개발을 하신 거예요 사장님. 그래서 전혀 뭐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나는 거죠.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소리를 어머니 닮으셨어요? 아버지 닮으셨어요? 어머니가 근데 여고 다니면서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셔가지고 동화 얘기나 옛날 얘기를 안 해주고 영화 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난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지금도 목소리 배우 생활을 하는 건데 서준호 경우는 할머니가 네. 외할머니시죠? 서혜영 네, 네. 선생님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성악 1세대에 속하신 아주 그렇죠. 아주 유명하신 어른이시더라고요. 그 영향으로 노래를 하게 됐던 거? 굉장히 좋으셨어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죠. 왜냐면 어렸을 때 이제 말 배우기 전에도 이렇게 업고 자장가를 보리밭을 불러주시면 보리밭 사이길로 그 3살 되기 전에 이제 말 다 하기 전에 그 노래를 다 따라했었대요. 너무 과장되신 거 아니요? 진짜로. 어. 그래갖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분들 집에 오면 그 보리밭 손자 어디 갔냐고. 어. 그러면 이제 아주 재롱둥이 올려놓고 노래 시키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어릴 때 기억이 이제 할머니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교회 가서 다시. 아. 그러면 어릴 때 항상
데리고 다니시면서 옆에서 할머니 1절 하면 옆에서 2절 하게 하시고 그렇게 컸어요 제가. 아 그런 뭐 노래를 꼭 뭐 배워서 해야 된다 이런 그런 개념이 없었죠. 그냥 그냥 생활 속에 항상 할머니가 노래하시고 또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셨단 말이에요. 그냥 매일 집에서 피아노 치시고 근데 아버님은 건축가셨는데 클래식 광이셨던 아버지. 야, 집에 그러면... 오면 항상 클래식 틀어놓고 서재 앉으셔가지고 막 커피 내리고. 근데 그때 유럽으로 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고. 그래,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옥탑방 오일라시를 개조한 방에서 동네 분들이 처음에 저를 보고 얼마나 이상하게 생겼냐면 저한테 이거 너는 나라 사람이냐 물어봐요. 나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 태어나서 한국 사람 처음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뭐 동양인을 처음 봤다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시간이 이제 되면서 그 동네 어른들하고 친해지면 제가 지금 뭐 이런 깐소네나 스페인 곡들을 할 수 있는 그 나라 민요잖아요. 많이 알게 된 계기가 그 동네 오래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갖다 주는 그 이 꾸깃꾸깃한 오래된 악보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그 김정구 선생 눈물 젖은 아. 이런 노래들인데 아. 이걸 네가 부르면 참 좋겠다 하면서 갖다 줬던 곡들이 많군요. 혼자서 24시간 그 동네에서 사는데 선생님은 하루에 1시간밖에 못 보자는 거였어요. 23시간은 혼자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공부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도 늘고 언어가 늘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하면서 자꾸 실력도 이제 더 늘어가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오는 그 opportunity, 그 기회가 남들하고 다른 기회도 많이 왔었거든요. 제가 성악에 관심이 있어서일까요? 오늘 성악가 서아준호를 만나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늦은 저녁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예 계획은? 사실 뭐 50이 넘어서 무슨 유명세를 노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노래를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노래만 하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신 주변의 많은 분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를 이제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 있는 분들과 후배와 선배와 주변의 많은 지인들과 함께 이걸 좀 나누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같이 함께 행복한 한 해를 한번 그러게요. 나눔은 언제나 나누는 이들에게 더욱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고 하죠. 힘든 때도 나눔은 늘 그렇게 우리를 따뜻한 주문이 되고 선물이 되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테너 서아준호와 함께한 시간은 노래가 주는 따뜻한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내일의 단골 식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거야 바로.